10강 결범이 들어가는 친구. 아, 홀수만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은가? 1번 봐봐, 그럼. One summer Sunday morning. 어느 일요일 아침날, 여름 아침날, Karen was waiting for Captain Lewis. 루이스 데뷔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At the door of his father's cottage. 바로 칼의 아버지의 오두막집 문 앞에서. 근데 the bells above him, 그의 머리 위의 종들이 were ringing for church. 그래서 church가 service의 개념으로 예배 말하는 거야. 예배 시간이라는 소리를 울리고 있었다. 띵, 띵. 안 들어봐서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벨소리가. And he was expecting every moment that. 그는 매 순간 that 이하를 예상하고 있었다. His father would pass him as usual. 평상시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지나칠 거라고. With his books under his arm. 아버지의 책들을 팔짱에 낀 채로. And 그리고 kindly word for the child on his lips. 그리고 친절하신 말씀을,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그의 입술에 오르시면서, 그의 입술에 담으시면서. So his는 아버지였잖아, 그치? On his way into the church.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아이들에게 친절한 말씀을 하시며 자신을 지나칠 거라 예상을 했는데, but this morning,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although he could see at the far end of the sunlit street, light, lit, lit,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거리의 끝부분에서 그는 볼 수 있었지만, 누구를? The figure of the captain. 아까 루이스 캡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 대위의 모습, 대위의 형상을 볼 수는 있었다. 그럼 C가 지각동사였고, The figure of the captain이 목적어고, marching, 현재 분사, 지각 목적어 현재 분사지. Marching toward him, 자신 쪽을 향해서 행군하듯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지만, he had seen nothing of his father. 그지, 칼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Fearing that, that 이하일까봐 두려워서, something might have delayed his father. 어떤 일이 아버지를 지연시켰을지도 모른다. Or, 아니면, that he might have forgotten the time. 아버지가 예배 시간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Although that seemed impossible. 비록 그런 일은 불가능해 보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혹시나 예배 시간을 잊지는 않았을까 두려워서. Fearing이라는 건 as he feared겠지.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예요. 두려워하던 he, 그는, 즉 칼은 turned, 방향을 돌려서 ran up the stairs to his father's room. 아, 계단을 올라서, 뛰어올라서 아버지의 방에 도착을 했다. 자, it was a small room near his own. 그래서 아, 그 방은 작은 방이었는데 그 칼 자신의 방 근처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세미콜론, 구체적으로 묘사해주자면 the big, 커다랗고 best bedroom, 제일 집에서 좋은 침실, 침대가 was never used,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침대를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in which 그 침대에서 he had been born 10 years earlier. 이제 10년 더 일찍이 전에 자신이 태어났던 침대고 and 그리고 in which his mother had died. 그 침대에서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던 그 침대는 was never used,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고 and was always kept clean.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었고 and the 깔끔한 상태가 유지되었었다. Behind its closed door, 그 닫힌 문 뒤쪽에서. 형님, 뭐 10년 전,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태어났다니까 10살이네? 맞니? 뭐 그런 문제를 내시진 않을 거고. 아무튼, 네. 됐어요? 마지막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어떤 마지막 문장이? 아버지 찾으러 왔는데. 아버지 찾으려고 갔는데 닫힌 문이니까 확인할 길은 없고. 근데 침대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어머니를 아마 기념해서 아버지가 그 방을 꽉 닫아놓고 그지? 사용을 안 하는 방인가 보지?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대충 우리 어머님도 아버지의 그 사진을 영종사진을 그 이제 서랍 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간직하시는 거 보면 느낌이 비슷할 거라 같아요.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서 올라오는데 아버지는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모르는 일이죠. 닫힌 문 뒤에 혼자 계시는지. 안 계셨다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냥 그 침대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지. 그 뒤에 장면이 이제 나오겠죠. 뒤에서 갑자기 이놈! 내가 네 아비다. 네. 됐어요?
네, 1번이었고요. 그럼 3번 볼까요? 3번은 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짐이라는 친구가 한동안 사람들하고 한 번도 대화도 안 나눴고, 그지? 혼자 지내던 사람인데 아마 연단에 서서 뭐 연설을 하던 중이었나봐요. 그때 어떤 강렬한 눈빛을 마주친 그런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Jim's eyes. Jim의 눈은 wandering in the intervals of his answers. 자신이 대답하는 그 중간중간 간격 사이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rested upon a white man, 한 백인에게 머물렀습니다. 근데 후 어떤 백인이었냐면 set apart from the others, 나머지 사람들과, 그지? 나머지 사람들과는 좀 떨어져 앉아있던 한 백인에게 머물렀어요, 눈빛이. 근데 with quiet eyes, 그런데 그 사람은 평온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that glanced straight,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평온한 눈을 가진 그 백인에게 딱 머물렀어. 한마디로 눈빛이 마주친 거죠? 자, 그래서 Jim answered another question. 그래서 Jim은 또 다른 질문에 답변을 했고 and was tempted to cry out, 소리라도 칠, 그지?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라는 얘기겠지. What's the good of this? 이게 다 뭔 소용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유혹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he tapped with his foot slightly. 그래서 그는 발로, 그지? 가볍게 바닥을 탭댄스 하듯이 바닥을 톡톡 쳤습니다. But, 하지만, 아, beaten, bite, beat, beaten. 그죠? 깨물었습니다. his lip.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고, and looked away over the head. 그지? 머리 위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He met the eyes of the white man. 그는 또다시 그 백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The glance directed at him. 그러면 that was directed at him이겠죠? 자신에게 향해진 그 시선, 백인의 시선은 was not the fascinated stare of the others. 아, 나머지 사람들의 자신에게 매료된 듯한 그러한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It, 그 시선은 was an act of intelligent volition. 밑에 보니까 free will,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죠. 뭔가 지적인 자유의지의 행동이었습니다. 남들과는 달리. So Jim은 between two questions, 아닌가? 맞나, 고지만? 아, Jim between two questions. 두 질문들 사이에서 Jim은 forgot himself,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So far as, 뭐 할 만큼? To find leisure for a thought. 어떠한 생각을 할 만한 틈을 발견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This fellow ran the thought.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녀석, 이 친구는 looks at me, 나를 쳐다보고 있군. As though, 마치 he, 그 백인이 could see somebody or something past my shoulder, 내 어깨 너머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서 막 fascinated, 매료된 그러한 시선으로 보는데 이놈은 딱 자유의지를 가진 눈빛으로 그것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아. 내 뒤에 뭔가를 쳐다보듯이 그냥 여유롭게 쳐다보는 거지. 평온하게. 자, 그런데 he had come across that man before. 그는 그 남자를 그 전에 had come across, 마주쳤었습니다. had people 쓴 거 보니까. 그지? In the street perhaps. 아마 거리에서쯤 그 전에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He was positive. He was sure. Yeah, sure. He was certain. 그는 확신했는데 that 이하를. He was positive that he had never spoken to him. 그런데 자신이, Jim이 한 번도 그 남자, 백인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었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For days, for many days, 여러 날 동안, 그것도 아주 여러 날 동안, he had spoken to no one. 그는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But, 하지만 오히려 had held silent. 아, 침묵을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incoherent, 앞뒤가 맞지도 않는 an endless conversation, 끊임없는 대화를 with himself, 혼자서, 그렇지? 자기 자신과만 그렇게 읊조렸거든요. Like a prisoner alone in his cell. 자신의 독방에서 혼자 있는 죄수처럼, 아, MB처럼 그랬나? Or, 또는 like a wayfarer, 그래서 도보 여행자네요? Lost in a wilderness. Who is lost in a wilderness? 아, 황야에서 길을 잃은 그러한 도보 여행자처럼 혼잣말로 중얼중얼. 그렇게만 그렸으니까 저 남자하고 말을 해본 적이 절대 없어. 확신을 했겠죠. 대님?
네, 뭐 1, 3번은 요 정도인데요. 4번은 파스칼과 뭐 데카르트가 나온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내용이 없습니다. 2번은 자유롭게 기르고 싶은 어머니와 한번 요 녀석이 행방불명돼서 걱정하는 아버지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쯤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나? 어떻게 된 일이지? 해석보다 있는 거 같아서 해석 50번 자유의지 힘든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김민영 선수 아니 안 돼. 정렬도 아니 걱정이 기다리는 거 이런 거였어? 아 무슨 스테이 기다리는 거 정렬도 상황부터 다른가 보다. 우리 반에 할까? 그 5반 인가 뭔가 진짜 왜 이렇게 나뉘는 거야? 운동이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 같아. 동구? 교과서 수업은 내 잔치였지. 교과서 수업부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뭐 여전히 수업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지난번에 이경미 선생님하고 8강에 5번까지 했다고 들었나? 네. 하나 차이나네. 6번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면 8강에 오, 뭐 홀수만 들어가는 친구들 손 들어볼래? 3명? 그럼 홀수 먼저 해도 되겠니? 그럼 홀수 먼저 합시다. 8강에 그럼 7번부터 보세요. 8강에 7번부터 해서 오늘은 8, 9, 11을 해야 되는 날이긴 한데 봅시다. 8강에 7번. 책으로 57페이지. 자, 자기가 기르는 개 자랑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뭐 이런 평범한 글을. 아무튼 The fact that 하고 시작합니다. 동격의 접속사 that고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은 chimps do have basic ability. do는 강조의 조동사 do죠. 침팬치들이 정말로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 근데 뭐에 있어서 when it comes to 그러면 about죠. 뭐뭐에 대해서. 특히나 이 to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동명사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The use of arbitrary symbols, 자의적인 상징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지? 기본적인 능력을 침팬치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주어가 the fact니까 is, enough, 충분합니다. 뭐 하기에? To suggest, 제안을 할 만큼 충분합니다. 무엇을 제안해요? The gradually building complexity, In symbol use among primates, 영장류들 사이에 그 상징의 사용에 있어서 점점점 복잡성을 그렇게 증가시키고 있다 라는 것을 제안할 만큼 충분합니다. 됐니? 자, and 그리고 on that point, 그 점에 있어서는 I'd like to put in a plug for 무엇을 칭찬해 두다 put in a plug for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제 개 셰프를 칭찬해 주고 싶네요. 다행히 S네요. C면은 또 P네요. 맨디가 셰퍼드 셰프라는 내 개를 칭찬해두고 싶습니다. 후 역시 반려견 사람 취급했죠. 그런데 그 셰프는 understands at least functionally 최소한 기능상으로는 이해를 하거든요. The number of가 아니라 a number of니까 많은 나의 말들을 최소한 기능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When,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 say, 제가 말을 할 때 that 이하를 I say that 생략됐겠죠. We are going to check the mail. 우편 확인하러 갈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He knows well that 그는 that 이하를 잘 알고 있습니다. that는 생략됐고요. That means, 그럼 요 that는 앞에서 말한 내가 메일을 확인하러 갈 거야 라고 말한 것이 means 의미한다는 것을 that 이하를 We are going to head out to the road. 우리가 도로 바깥쪽으로 나가서 and check. We are going to head and we are going to check. 병렬이죠. The postal box. 우편함을 확인하러 갈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조연아, 물 한 잔 마실래? 6, 8, 10. 10개면 하나씩 먹는 거고 그렇다면 못 먹는 거. 먹을 수 있겠어. 하나씩 돌려서 먹으세요. 선생님의 심장입니다.
레틀리언. 파란색인데 어떻게 피가 파래요? 선생님이 그 옛날에 아이젠하워하고 동맹을 맺고요. 지구에서 같이 살기로. 지금 바다 밑에서 살고 있어요. 잠깐 올라왔습니다. 지구인들이 이제 향후 22세기가 되면 핵전쟁으로 지구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없는 게 아니니까. 또라이 트럼프를 비롯해서 영미, 뭐 하여간 러, 책가지고 있는 애들 다 핵이 없어지게. 정말 신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면 그 전에 핵의 위험을 알리는 사고를 한 번 더 주시겠죠.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갖고 원전을 일단 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우리 파란별, 블루마블 어쩜 좋겠니? 구해줘야지. 자, 아무튼 위태위태하게 그런 걸 안고 가는 게 좀 아쉽네. 자, 봅시다. 거기까지 했나? 아, 이메일 확인하러 갈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이 우리가 도로 밖쪽으로, 도로가 있는 바깥으로 나가서 우편함을 확인할 거라는 것을 이해 잘 알고 있습니다. And, 굳이네요. 또, 비록 he hasn't mastered English yet. 비록 그 강아지 셰프는 영어를 아직 숙달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이니까 yet 쓴 거겠죠? He does seem, 또 강조하네요. He does seem to use certain arbitrary noises. 아, 그는 분명 그지 특정한 자의적 소리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innovatively, 혁신적으로, as a symbol, 그걸 상징으로써. 하, 쉽지 않은데. For example, 예를 들면, he bars in various ways.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저댑니다. When he is outside, 그 녀석이 바깥에 있을 때, 이렇게도 지저대고, 이렇게도 지저대요. 하지만, but, he uses one peculiar brief and muffled bark only at certain times. 그 녀석은 단지 한 가지 이상한 짧고 muffled 소리를 죽인 bark, 그지? 짖음 소리를 사용합니다. 단지 특정한 때에만. 근데 그것은 뭐야? And it conveys 분사구문으로 그런데 그 소리는 전달해 줍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in the direction of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는 I want to come in now. 저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방향에 어떤 것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집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since the sound is distinctive. distinctive는 독특한. 그 소리가 독특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since it's about coming in the house. 그리고 그 소리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이유. And 마지막 이유는 since no other dog that I have had죠. 제가 지금까지 길러봤던 다른 어떤 개도 has ever used this rather arbitrary sound. 이러한 다소 자의적인 소리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the instance 그 사례는 leans 기우는 것입니다. toward real language 진짜 언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개와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죠. 적어도 내 개가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짖는 소리만큼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다. 네, 그런 정도네요. 궁금한 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징을 이용할 수 있는 개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9강에 그러면 1번 갑니다. 9강 1번. 질문 없으면 9강 1번으로 가서 스포츠에서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는 뭐 세 개 남았다 그러지 않았나? 우하는? 뭐가 세 개 남았다는 거야? 800만 원. 어? 아, 너희는 딱 8, 둘 다? 준초는 8강까지라고? 같이 갔고. 5금이요. 어? 아, 5금이? 너도야? 세 명은 그럼 두 개만 더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두 개 마저 해줘? 네. 8강에 6, 8번? 너희가 약간 양보해라 그러면 그지? 그 뒤로는 계속 홀수만 할게 그럼 저희도 9강 하면 끝나요. 아, 너희도 9강까지만 하면 끝나? 네, 10강까지. 아무튼 먼저 끝나는 친구부터 해주자 그러면 그럼 남은 자들의 이제 축제가 되는 거야? 저쪽은 아직도 교과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 동북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어?
행복하지 않더라. 왜? 걔는 저번에 범위, 범위가 끝났대? 네. 오, 그 얘기 하셨어? 걔 하다가 주면 다 나갔어요. 아, 그래. 보성은 아직 안 끝났을 텐데. 보성은 누가? 동국이 교과서가 세 과니까 1강에서 8강까지 됐는데 걔들? 아, 8강이 다 안은 안 들어갔나 보지? 아무튼 가봅시다. 저 오늘 아마 11강 정도까지 끝내는 거고 다음 주에 아마 19강부터 해서 24강? 뭐 3강? 테스트 1 들어가는 학교 영파 들어가지. 일단 여기서는 한 명인가? 테스트 1 들어가는 학교들 때문에 일단 박 선생님하고 회의를 거친 후에 다음 주 일정이나 그 다음 주 일정이 잡힐 거예요. 테스트 1은 할 것 같은 현재 분위기. 들어가는 학교들 친구들이 좀 많아서 현재로서는 그래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회의 후에 결정이 돼야 될 일이니까. 자, 6, 8번 하면 된다고? 네. 6번 가봅시다. 6번은 운동선수들의 자신감 이 얘긴가? 56페이지 6번. 자, the perspectives에서 that researchers, consultants, coaches, and athletes have about confidence. 그럼 have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나 상담사들이나 코치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자신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들은 perspectives, 관점들은 주어고요. share,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죠? common elements, 공통된 요소들을. 근데 어떤 요소들이냐면 that are related to at least fundamental base. 아, 운동선수들의 근본적인 신념과 관련된 요소들이야. 무엇에 대한 신념? In their readiness. Readiness 하면 willingness. 기꺼이 하려는 상태입니다. To perform their best.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에 대한 신념. 이것이 바로 함께 공유되고 있는 그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이 잘못된 문법이었는데 주어 자리였죠? 그래서 drawing, 아 분사 자리인가? Drawing on these diverse viewpoints. 현재 분사네요.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이용하면서 we define confidence. 우리는 자신감을 정의 내립니다. 그럼 뒤에 있는 주어가 we니까 as we draw on 그랬겠죠? 원래는 우리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붙어야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이용하면 우리는 바로 자신감을 정의 내리는 겁니다. As athletes believe in, 바로 운동선수들의 신념, 무엇에 대한 신념? In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대한 운동선수들의 신념으로서 자신감을 규명합니다. 근데 어떤 능력에 대한? To achieve their goals and to fully realize their ability.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온전히 자신들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운동선수들의 믿음, 이게 바로 confidence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거죠. 자, 그리고서 athletes, 운동선수들인데 who have confidence, 자신감이 있는 운동선수들은 are able to be positive, 긍정적일 수 있고요. are able to be motivated, 동기부여받을 수 있고요. intense, 열정적일 수 있으며 focused, 집중될 수 있으며 and emotionally,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in control, 평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When they need to be, 그들이 그래야만 할 때. 그럼 need to be 다음에 positive, motivated, intense, focused, and emotionally in control까지 다 생각됐다고 보면 되겠죠. 공통 부문. 했니? 자, athletes with this belief, 이러한 신념이 있는 선수들은 are able to stay confident, 자신감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ven, 심지어는 when they are not performing well, 그들이 경기를 잘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So confident athletes, 자신감 있는 운동선수들은 are not negative, 부정적이지 않고 and uncertain, 확신이 없지도 않습니다. In difficult competitions, 어려운 경기에서 부정적이거나 확신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And, 그리고 그 자신감 있는 선수들, they, 그들은 are not overconfident, 지나치게 자신만만하지도 않습니다. In easy competition, 쉬운 경기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Confidence, 아, 자신감이라는 건 also, 또한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쓰겠죠.
encourages athletes to seek out pressure situations. 그 운동선수들이 뭔가 압박이 될 만한 상황을 찾도록 장려해주고요. And encourages athletes to view difficult conditions. 아, 어려운 상황들과 and tough opponents, 힘든 상대방을 as challenges to pursue, 추구해야 할 도전으로서 여기도록 장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t least의 to seek out와 to view가 병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없었죠. 회님, 그래서 자신감 있는 운동선수들의 특징을 설명한 글이라고 보겠네요. 자, 궁금한 거 있나 보시고요. 딱히 없으면 이제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8번은 이제 적응 기제로서의 어떤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 두려움, fear라는 감정. 자, 그게 8번입니다. Evolutionary theorists believe that 이론가들인데 진화, evolutionary, 진화에 관한 이론가들은 that 이하를 믿고 있습니다. Fear is an adaptive mechanism. 두려움이라는 게 적응 기제이다. 적응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다. That allows us to sense danger.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도록 해주고 and that allows us to respond appropriately. 그래서 to sense and to respond, 명결이겠죠.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적응 기제이다. Indeed, 사실 if ancient people, 만일 고대 사람들이 had worked up,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었다면 so had walked up to the saber-toothed tiger, 그래서 검치호랑이랍니다. 검치호랑이에게 걸어서 다가갔었더라면 왜? To pet, 어루만져주기 위해 the nice kitty, 그 멋진 새끼 고양이 kitty 하면은 고양이과의 새끼죠. kitten, kitty instead of heeding their fear, 아, heeding, heed니까 주의 기울이는 거죠. Heeding their fear and feeling. 그들의 두려움과 그러한 fleeing이네. Fleeing은 도망가다. 그러면 instead of heeding and fleeing 병렬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이며 도망을 가는 대신에 그 검치 호랑이를 딱 보더니 어우 멋진 새끼 고양이네 하고 이렇게 어루만지기 위해 걸어갔었더라면 we would not be here now. 혼합과정법이네요. 뒤에는 현재 쓰였죠. 현재 사실이 반대. 우리는 현재 이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조상들이 다 죽었을 테니까. 그치?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were appropriately scared, 적절하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lived to reproduce, 살아남아서 번식을 했으며 and, 등이 접속사 and 뒤에 ing는 앞쪽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잘못 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lived and became, 과거 동사의 병렬이었죠. 그래서 became our ancestors, 우리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And, 그리고 that fear's response, 그러한 두려움의 반응이 is with us still,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lived라는 녀석이 숨만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요즘 뭐 이제 존엄사가 인정돼서 지금 몇천 명이 이제 억지로 연명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lived라든지 뭐 wake up, 잠을 깬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갔다가 되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성장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보통 그냥 한묶음으로 봐서요. 꼭 의지를 가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동사라고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앞에 거 A하고 남이 B를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서 살고 보니 살다 보니 뭐를 했다? 아 번식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저거는 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잠깐 쓰시는 거예요? 아니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동사가 이제 투부 정사의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적 용법 들어봤니? 뭐 부사가 형용사나 동사, 부사를 꾸미는 식의 부사처럼 쓰여야 되는데 이거는 막상 그렇게 딱 해석으로서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차례대로 결과가 나오거든. 앞에 것의 결과가 뒤에 나와. 근데 목적이라는 건 그는 미국에 갔다, 왜 가서 영어 공부하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얘는 이걸 목적으로 예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결과적 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only to 같은 것도 있죠. only to 여기다가 이 결과에는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는 실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only to 부정사가 아, 이거 only가 빠졌네. only to fail 이렇게 나올 때 단지 실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상하니까 이런 표현을 저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그냥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인 용법의 종류가 이렇게 번역할 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형님, 그러니까 적절하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그 결과 번식을 했고 그리고 우리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기제가 두려워서 잘 살아남았던 그 기제,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 두려움 반응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후손인 우리에게. 이해돼요? 자, in studies, 그리고 연구에서 researchers have found that 연구원들은 that 이하를 발견했죠. children and adults alike. alike는 여기서는 똑같이 부사입니다. 부사. 아이들과 어른들 둘 다 모두 똑같이 are quicker, 더 빠르다는 것을 at identifying snakes and spiders in photos. 사진들 속에 있는 뱀이나 거미를 찾아내는 것에 더 빠르다. 발견한 건 have found인데요. 이건 현재를 사실화시켰죠. Then, 뭐 하는 것보다? They are quick at identifying benign items such as flowers. 아, 꽃과 같은 해가 없는 benign, 해가 없는 물건들을 찾아내는 것에 그들이 빠른 것보다. 앞쪽에 children and adults 이게 they일 거고요. 앞쪽에 are quicker.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비교급 접속사 then 뒤에도 they are quick. 여기서 quick을 빼버린 거죠. 자, this supports the idea that. 이 문장 위치 중요해 보이네요. 이것은 뒷받침해 줍니다. the idea that 이하라는 생각을. 접속사 동격이겠죠. that 이하라는 생각. humans, 인간이. 그치? 인간이 have developed the ability, 능력을 개발했다라는. 어떤 능력을? to home in on, 모든 주의를 기울이다. home in on, 그지? 모든 주의력을 target, 그러한 목표물에 돌리고 있다라는, 기울이고 있다라는 능력. 근데 어떤 목표물? that carry a perceived threat, 아, 인지된 위협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목표물에 모든 주의를 돌린다는,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 especially, 특히 언제? when the target, 그 목표물이 is associated with the physiological signs, 뭔가 생리적인 징후나 and feelings of fear, 두려운 감정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때, 그지? 뭔가 으슬으슬하단 말이야. 그러면 왠지 거기를 피해가고 싶고, 그지? 뭔가 갑자기 내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그러면 왠지 피하고 싶잖아요. 자, fear was key, 바로 두려움이 열쇠였던 겁니다. 무엇에? To our ancestors' survival,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And, 그리고 although those same dangers, 비록 그 똑같은 위험 요인들이 are not dangers를 또 쓰기 싫었겠죠? are not ones, 그러한 것들은 아닐지라도 we face의 목적어가 없고 선행사가 ones, 즉 dangers죠. 그래서 ones that 목적격관계대명사 생략됐습니다. 그럼 ones와 that을 합치면 그냥 what 해도 되겠죠? Although those same dangers are not what we face in daily life. 가능하죠.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그렇게 접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The mechanism of fear, 두려움이라는 그 기제는 still works the same,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As it always has worked, 안 쓴 거죠. 그것이 항상 작동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8강은 그래서 6, 7, 8을 다 한 셈인 거고요. 그럼 5금이 8강까지가 범위라고? 그럼 너희는 이게 시험 범위가 끝난 거니? 네. 오. 아, 10강은 아까 쌤하고 했나? 10강 짝수 안 하지 않았나? 아, 안 들어가? 오케이. 했습니다. 9강? 아, 8강까지만 들어가? 시험 범위가 변동이 좀 있었구나. 기록을 좀 남겨라. 어, 승민이 왔네. 너는 교과서는 안 들었니, 오늘? 네.
오늘 교과서 1과 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어요? 지금 딴 애들 다 들은 거 같은데? 거기서 제 쌤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거 어제 애들한테 했어요. 이씨 원서를 읽어봤어. 이씨 이게 포함관계예요. 큰 거. 그렇지. 이트는 손들게 하는 거. 맞아. 턴테이킹을 규제해주기 위해서 이 손드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럼 포함관계가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턴테이킹은 이런 문제들을 수반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기 잘 행해지면 좋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게 잘 행해진 그것의 하나인 거야. 턴테이킹을 그냥 무턱대고 하면 공정성의 문제도 생기고 인내심의 문제도 생기고 자제력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걸 규제해주는 게 손 올리게 하는 방법인 거야. 선생님이 그 원서를 찾아서 읽어봤더니 교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모럴이라고 나오잖아. 이렇게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도덕적으로 교사의 역할은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턴테이킹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지. 턴테이킹을 이렇게 서투리하게 캐리드 아웃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페다고그 트레디션 학생들에게 손 올리게 하는 방법. 아까 턴테이킹을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턴테이킹을 하되 손을 거수를 시킴으로써 그걸 이제 거수하면은 맨날 하는 애는 거수를 맨날 하겠지만 어쩌다 한번 한 애를 이렇게 딱 선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샤이한 애들을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맨날 한다고 막 욕먹는 애들은 다른 애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려깊게 행해지는 방식을 쓴 것이 이거는 생략된 게 이즈예요? 워즈예요? 워즈죠? 스위스 플래시 여기 워니까 잠깐만 여기? 다 워즈니까 그냥 워즈로 봐도 상관없고 아 여기 나오가 있네? 아 여기 어떤 거에 여기 생략된 거? 워즈 루틴이죠? 뭐 앞에 있는 거로 맞춰야 되지 않겠어? 오케이 팬님 자 그러면 9강부터 가면 될까요? 9강 갑니다 10강은 아까 얼추 그냥 했고 여기가 기다리면서 아, 홀수만 하면 된다고 9강에? 자, 9강에 홀수 갑니다. 9강에 홀수 1번 스포츠에서의 기술의 발전이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인조잔디를 예를 들어서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봅니다. 자,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 발전이 will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해주다. So, enable high performance athletes, 높은 수준의 운동선수들을 to move faster, to jump higher, to hit harder, and to improve their consistency. 그래서, 아,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높게 뛰어오르고, 더 세게 때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견실함, consistency 하는 것은 일관되게 계속 실력을 유지하는 그들의 견실함을, 그치, 향상시키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걸 곧바로 뒤집어요. However, 그러나 some advances, 몇몇 기술 발전은 may also carry, 또한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increased risk to the athlete's body, 그 운동선수의 신체에 증가된 위험 요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which, 선행사는 그 말이겠죠? 그런데 그 운동선수의 몸은 may not stand up to, 무엇을 견뎌내다. stand up to 그러면 무엇을 견뎌내다? 뭐 스탠드 자체도 원래 견뎌내다로 쓰입니다. 곰처럼 열 달을 너희들을 담고 아기를 가지셨을 때 이게 참다로 쓰여요. endure도 뭐 견디다 참다 이렇게 쓰이죠. tolerate도 견디다 참다 쓰이고 그걸 가지고 서 있다 withstand 이것도 견디다로 쓰이죠. 수거처럼 쓰려면 또 put up이도 많이 쓰이죠. 참다 견디답니다. 참다 견디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체 which 그 신체는 may not stand up to the increased forces of movement 그 움직임의 증대된 힘을 견뎌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 힘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 as a result 그 결과 injury monitoring 그 부상에 대한 추적 관찰이 is critical 중요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event harm to elite athletes who embrace 하면 포용하다, 받아들이다죠.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 엘리트급, 즉 최고 기량의 선수들에게 부상이 입혀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 부상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제문을 언급했죠? A good example하고 예를 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So a good example, 한 가지 좋은 예는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습니다. In the rush to install synthetic turf. 아, 인조 잔디를 설치를 서두른 것 속에서 어디에다가 On football field some 30 years ago, 대략 30년 전에 축구 경기장에 인조 잔디를 설치하려고 서두른 것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자, athletes could run faster and could jump higher on the artificial turf. 운동선수들은 인조 잔디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더 높이 뛸 수도 있었지만 but the rate of injuries, 부상의 비율이 exploded,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uman joints, 인간의 관절은 simply could not withstand, 그지? 그저 견뎌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The force, 그 힘을. 인조잔디의 힘을. As a result, 그 결과, athletes and coaches, 운동선수들과 코치들은 forced, 강제로 a return,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To natural grass fields, 천연잔디 경기장으로. In order to protect athletes' careers and health, 바로 운동선수들의 경력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천연잔디 경기장으로 회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됐니? 아,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가 더 좋은 거구나. 그죠? 기량은 더 잠깐 뛰어나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절이라든지 이러한 건강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천연잔디가 더 좋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은 사회적인 배제, exclusion, isolation, 뭐 따돌린다는 얘기죠. 외계인 취급하는 거, 외부인 취급하는 거, alienate에서 alienation. exclusion이라는 건 exclude, 배제시키다 해서 exclusion 이렇게 된 거고요. isolate, 고립시키다 해서 isolation. 이렇게 배타시키고 왕따시키고 따돌리는 거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exclusion으로 나왔죠. 자, the most direct way, 가장 직접적인 방법, 무엇을? of undo, 두라는 건 하다, undo는 되돌리는 거죠. 원상태로 되돌리다. The damage that is caused by social exclusion, 사회적인 배제 때문에 야기된 피해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is to bring, 또는 is bringing, 주격 부하 자리니까 동명사도 상관없습니다. The shy people, the lonely people, and the alienated people인데 the 플러스 형용사로 끝낸 겁니다. 맞아요? The shy는 shy people, the lonely는 lonely people, the alienated는 alienated people을 표현한 거예요. 내성적이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bring back, 다시 데려다 주는 겁니다. 어디로? Into the embrace of society, 사회의 포용 속으로, 사회 품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such people, 그러한 내성적이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은 tend to be regarded,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As undesirable interaction partners,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상호작용 파트너로서. 누구에 의해서? By those with greater social skills, 더 좋은 사교기술이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형님, 자, this is because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문장의 위치도 중요하고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이미 결과를 얘기했으니까. 그치? is because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사교기술이 좋은 놈들이 그치? 그 소외된 사람들을 부적절한, 즉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상호작용 파트너로 여기는지 그지? 그 이유를 모모이기 때문이다. 이 반대가 Y니까요. 문제 내면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Y 뒤에는 결과, 그 앞에 원인이니까.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because they. They는 아까 말했던 그 소외된 사람들이 are objectively less rewarding. 객관적으로 덜 유익하기 때문에. 뭐 하기에? To spend time with.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덜 유익하고 And because, 그리고 또 왜냐면 associating with them,
그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carries with it 그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과 함께 수반을 하니까요. 뭐를? A social stigma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을 함께 가져가니까요. carries with it의 it는요. 앞에 나온 associating with them입니다. 자 그럼 what is necessary are 자 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다. 학교 선생님한테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긴 한데 뭐 확인하나 마나 what is necessary 하면 뭐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이걸 만약에 주어로 보면 therefore there are priceless policies 나오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도치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policies policy 이게 단순히 이렇게 되니? 네, 복수예요. 복수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주격부어. 왜냐면 이걸 주어로 보면 좀 위험하죠. 만약에 선행사가 단수여야 이렇게 맞는 건데 there is necessary 그래야 is가 지금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를 주어로 했을 때 이게 동사는 안 어울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도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policies 정책들은 그러므로 필수적인 겁니다. 100%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돼. policies가 주어니까 are 동사고 what is necessary가 보어로 보면 그거는 말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정책들? to ensure that 이하를 보장해 주는 정책들이 그러므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뭐를 보장해 준대요? social cohesion 사회적인 화합이 is maintained 유지가 되는 것을 어디에서? within various social institutions 다양한 사회 제도 내에서 그리고 and in society at large 전반적으로는 사회 내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화합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정책들이 그러므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회원님? 자 그리고 small scale program 소규모의 프로그램들인데 뭐 하는 프로그램? to get lonely school children more involved get 목적어 pp가 쓰였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고립된 lonely 외롭고 고립된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이 뭔가 더 참여하도록 할 그러한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can work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ceedingly well 매우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finding ways 방법들을 찾는 것이 어떤 방법들? to reverse 뒤집어 버리는 거죠. The increasingly individualistic trend in Western societies 서구 사회에서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되고 있는 그 경향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is a much taller order 훨씬 더 무리한 요구입니다. 어렵긴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아무리 화합을 그렇게 추구를 한다 하더라도 어렵다. 다 개인주의적이니까. Yet 그러나 if we value our collective well-being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집단적인 행복, 우리의 공동의 행복을 중요시 여긴다면 we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우리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세미콜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 lack of social integration, 사회 통합의 결여가 goes hand in hand with,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손에 손잡고 다니는 거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A host of, 이거는 a lot of, 다수의 많은 other social pathologies, 사회적인 병폐들과 이제 관련이 깊게 있는 것입니다. 언니, 순민아 정신 차리고 어떤 놈이 금연한다고 손에 쥐는 건 가져간 모양인데 하나짜리는? 아샤! 두 개짜리! 하! 어우 오랜만이니까 시원하고 좋네. 어우 나의 심장 아직도 남아있구나. 소리 좋네. 잘 때 깨우는 소리로 써도 되겠네. 너? 아 꽹과리? 좋네. 이거 한번 돌리고 막 같이 막 복도를 지나가면서 한번 해볼만한데. 뭐야 끝난 거야? 아니잖아. 아 내가 페이지 넘겼구나. 5번 가볼게요. 그러면 5, 7 두 개 더 해보죠. 정치와 과학 사이의 갈등입니다. 정치가들이 과학자들한테 자료를 요구해놓고 지으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안 맞으면 개무시하더라.
그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There is a constant tension.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science and politics. 과학과 정치 사이에. 그럼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policies, 정책들은 should reflec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scientific data. 과학적인 그 자료들의 주의 깊은 고찰을 반영해야만 하지요. And 그리고 정책들은 should be in line with 무엇과 일치하다.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science. 과학의 연구 결과와 그 권고 사항들과 일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scientists, 과학자들인데 who offer advice to policymakers, however. 그러나 정책을 만드는 이반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과학자들은 often complain that, 종종 대디아를 불평합니다. Their input, 그들의 입력은 직역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주었던 advice죠. 자신들의 그 조언이 is ignored, 무시당하고 있고 or 혹은 distorted, 왜곡당하고 있다라고.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아,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동안에. 회원님? 자, 그래서 political values and necessities, 정치적인 가치와 필요성은요, may conflict sharply, 어쩌면 뚜렷하게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With the data that are presented by scientists. 과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그 자료들과 뚜렷하게 상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도치가 되어 있는데, a policy. 정책은 정책인데, 어떤 정책? That represents a compromise. 절충안을 해당하고 있는, 절충안을 나타내고 있는 정책. 그치?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절충안이에요? 협상안? Between the criteria determined by science. 과학에 의해서 결정된 기준들과 and the pragmatic needs of politics. 정치의 현실적인 그러한 필요성 사이의 그 협상안을 나타내주고 있는 정책이 may be developed. 동사가 원래 이렇게 갔어요. 정상인 거죠.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어동사가 너무 관계사절 때문에 멀어지니까 주어동사를 먼저 써놓고 a policy를 나타내는 관계사절을 that represent 해서 뒤로 보내버린 겁니다. 아니? 자, 그런데 an effective policy, 효율적인 정책은 should be cost effective, 비용 효율적이어야만 하고요. And should be fair, 공정해야만 하고요. And should place limited demands on government. 계속 should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한정된 요구만을 해야 하며 And 마지막으로 provide assurance to the public that 대중들에게 that 이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The goals will be met. 그 목표가 충족이 될 거다 라는 것을 대중에게 확신하도록 제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이. 그런데 if an administration's position is not supported by the data, 만약 하나의 행정부의 입장이 그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if 그 행정부, 정부는 may ask for, 바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further studies, 더 많은 연구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accept what is offered, 제공되어지는, 제안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in extreme cases, 극단적인 경우들에서는 scientific data, 과학적인 자료들이 might be buried, 내장될 수도 있습니다. in the face of, 무엇에 직면했을 때, the apparent demands of politics, 정치의 뚜렷한 요구에 직면을 해서 내장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뭐 세월호 다시 다 실험 다시 다 하죠. 뭐 뉴스를 보니까 좀 슬픈 게 그 수문이 밑에 배 밑에 그게 열려 있지만 않았더라도 배가 가라앉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답답하죠. 진짜 그날 생각하면 선생님도 TV 화면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도와주겠다는 도움도 다 뿌리치고 공적인 뭐 발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자, 세븐입니다. 세븐.
세븐이 참 재밌는 게 처음에 B열로 들어가요. B열로. 그래서 이 B열 애기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도박사의 오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몬테카를로의 오류를 설명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이 그지? 다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보세요. One reason for fear. 아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can be explained by the Monte Carlo fallacy. 바로 몬테카를로의 오류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뭐 때문에 설명한 글이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이유. 자 그런데 the Monte Carlo fallacy or gambler's fallacy 즉 도박사의 오류라고 불리는 몬테카를로의 오류란 is the mistaken belief that 이하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 If something happens more frequently than normal during some period 어떤 기간 동안에 보통 때보다도 더 빈번하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 then 그러면 it will happen less frequently in the future 그러한 일은 미래에는 덜 빈번하게 발생할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아니? 그래서 대절이 동격의 접속사 데트고요. 이 부절은 조건부사절에 대해서 something happens 미래 대신 현재 쓴 거고요. it will happen은 주절이니까 그냥 미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presumably 아마도 as a means 수단으로서 어떤 수단? of balancing nature 아 자연의 자연을 균형 잡으려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거기서도 예로 나오지만 동전 던지기를 앞뒤를 막 이렇게 하면 앞이 여섯 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나올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사가 잘못 판단하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야. 그냥 50대 50도 7번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100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뭐 100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박사처럼 오류를 범하게 된다. 무조건 50대 50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두려움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자, so 그렇기 때문에 if someone who is tossing a coin 만약에 동전을 던지고 있는 누군가가 got six consecutive heads 여섯 번 연속해서 안면을 얻게 된다면 one is likely to believe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next result will be tails 그 다음 결과는 뒷면일 거라는 것을 믿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The truth is that 그러나 진실은 the odds 그 확률이 haven't changed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he odds of the next toss 그 다음 동전 던지기 확률은 are still 50-50 여전히 50대 50이거든요. 그럼 the problem in the Monte Carlo fallacy 몬테카를로의 오류를 지닌 그 문제점은 그 오류가 지닌 문제점은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보세요. Someone 누군가인데 who has had a spate of 주성이 나오냐? a spate of 잇따라서 나오는 아까 한 단어로 consecutive 나왔죠. 연속해서 나오는 good luck 행운을 지녀왔던 그러한 누군가가 automatically 즉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tends to believe that 데디아를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His next venture 그가 다음번에 할 모험이 will be unlucky 불행할 것이고 or 아니면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vice versa는 그런 거야? Someone who has had a spell of bad luck automatically tends to believe that his next venture will be lucky 이 표현을 vice versa 하나에 다 담았다고 봐야 되겠죠? In effect 사실상은요 The Monte Carlo fallacy reinforces 강화하다죠 irrational behavior 비합리적인 행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비합리적인 행위 그지?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글은 도박사의 오류를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도박사의 오류가 갖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우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기업에 여섯 번을 벤처를 해서 여섯 번을 성공했어. 근데 이제 일곱 번째 당연히 경제적으로 투자를 해줄 되는 타이밍인데 움츠려드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돼. 일곱 번째 실패하면 어떡해. 그런 움츠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삐어를 왜 넣겠어? 엄밀하게 보면은 잘라낸 자리가, 그지? 너희들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단다. 몬테카를로의 오류가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몬테